이거 퍼즐이래. 이 맵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좀 봐야 돼요. 맵이 도대체 뭔데 메모장이 필요하다는 건지를 일단 모르겠어서. 이 맵은 머리를 쓰는 진지한 유형입니다. 같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는데? 벌써부터 여기 가볼까? 뭐야? 3? 숫자 3? 이거는 뭐지? 아니, 근데 이거 숫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거는 확실히 3이었는데. 오른쪽에서 뭐가 빛났다, 근데. 여기 오른쪽에 뭔가, 그러니까 뭔가 반짝여. 지금 제일 보이죠? 반짝이는 게. 아까 유령은 3이었어. 근데? 아? 할래? 님들 4래요, 4. 블럭이 4라는 건가? 뭐야, 이거? 어? 이게요? 물음표 블럭인데? 5 아니에요? 5? 6인가? 에, 물음표 블록인데? 모르겠다, 이거. 6인가? 알았던 거 이거 유령이 아니라 대포네. 대포 3. 그리고 이게 비밀번호거든요. 비밀번호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아닌데! 아니, 맞았다! 헐, 맞았네? 아, 근데. 돌아갈 수가 없네? 저기 파이프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퍼즘의 국룰이라고. 뭐야? 유령? 유령이 두 마리. 왜 이게 끝이에요? 뭐가 변하나? 아, 이거 뭐 변한다. 이거 지금 스위치 바꾸고 갔더니 뭐가 변했다. 여기부터 옵시다. 이건 똑같은데?
대포가 3이야. 그리고 이건 7인데 여기에 폭탄이 없다가 생겼어. 2라고 쓴 거야? 아, 저쪽이다. 올라? 그리고 이 콜은 유령이 한 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시계는 뭐야? 시계에 지금 화살표가 있잖아요? 뭐야 이게? 네, 퍼즐이에요. 아닌데? 이게 뭐예요? 야 이게 뭐야? 뭐하라고? 이게 뭐하라는 건데? 아이씨 죽었네? 아니야 근데 죽어도 괜찮아 근데. 어? 저는요, 이게 조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제가 뭐야? 문제가 뭘 풀라는 거야? 아, 이거! 피 불러, 구름 불러, 이거, 이게 뭔지 알아내라고? 그렇게 문제풀이에 들어가게 된 치리스. 님들 이거 구름 있잖아요. 구름을 기호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아까 기억하라고 보여줄게. 했던 심볼들 기억나십니까? 구름 이거야. 이거라고. 이 유령을 감싸고 있는 틀에다 놓는 거구나. 이렇게 틀에다 꽂는 거구나. 지금 치리스의 행동이 이해가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럼 3이네. 지금까지 기억했던 심볼들을 그림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구간입니다. 넘어가자. 그럼 얼음 2네요. 얼음 2? 예, 얼음 2네. 그럼 좋아. 얼음 2 피블럭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구름 3. 딱딱블럭 5. 열려라 참깨. 그렇지. 뭐야 이거? 예?
이게 열쇠방이라고? 위에? 캔들이라고 적혀있다고요? 위에 캔들? 어? 이거 매칭시키면 된다. 아, 아니야? 잠깐만. 좀 빠르게 나가는 법 없나? 알겠다. 촛불? 아! 아! 여기 그 빨간색 봐봐. 왼쪽 하단에. 왼쪽 하단에. 왼쪽 하단에. 저 빨간색 촛불. 여기도! 이거 아니야? 어? 아닌가? 잠깐만. 뭐지? 아~~ 아 그래요 맞아요. 키만 누르면 됐어. 풍선 맞아? 풍선이다 풍선. 다 해보자. 들어가야죠. 아 위에 뭐라고 썼는지 봤어야 되는데.